제작진은 지난 3월 말 경기도 평택시에서 허금이 쉼터를 운영하는 시즈카 나성균 소장 부부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일본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은 2019년 쉼터를 만든 후 지금까지 개농장과 시 보호소 등에서 총 100여 마리의 강아지들을 구조했으며 촬영 당시 50여 마리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2개월이 흐른 5월 26일 시즈카 나성균 소장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세 개. 아, 세 개요? 이렇게 나라는 거라. 아, 입고 이래도만 해봐, 또까. 어? 입고. 하늘 하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쉼터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아, 예, 저희가 작년부터 봉사 활동하던 그 좀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이제 데리고 있는 그 쉼터에 20마리가 있었거든요. 15마리는 작년에 다 구조를 했고, 긴급으로 했고, 이제 5마리가 남았는데, 오늘 나머지 5마리 다 병원 이동해서 치료하고, 이제 그 화성 우리 위탁소로 다시 옮길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구조를 하시는 이유가 좀 아이들 좀 건강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까지 15마리 구조한 애들도 좀 심한 사고도 있고 해서 이제 구조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 오래 있으면은 얘들도 또 그 안전상의 문제도 또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또 어제 또 한 아이가 그 코 있는 데가 또 심하게 물린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 계획이었지만은 좀 늦어졌죠.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도 더 이상 뭐 키우신다고 하고 그래서 각서 받고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여기 깜툰에서 구조한 애를 입양하게 돼가지고 그걸 계기로 봉사활동으로 좀 참여하게 됐어요. 아이들은 몇 마리 정도 돌보고 계세요? 강아지만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 보통 구조활동을 하면 시간 좀 오래 걸리나요? 지금 오늘은 원래 5마리인데 6마리를 일단 병원에 옮겨야 돼서 하나는 또 입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주인분이 키우시는 깜툰가요? 네, 그 아이도 깜툰. 같이 구조를 하는 건가요? 그 아이도 같이 구조를 하고 싶은데 주인하고 오래 같이 살았고 시골 동네니까 목줄을 하지 않고 좀 편하게 지내고 있고 또 그 아이를 포기를 좀 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또 나머지 한 두 마리를 더 남겨놓고 가라 했었는데 고라니가 뭐 밭을 뭐 망치느니 뭐 해서 우리가 고라니 이제 들어오지 않게 펜스 쳐주고 이제 나머지 5마리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깜투. 아니 이제 깜투네 없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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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안에 하나 숨어 있어요. 네. 지금 아이가 너무 겁이 많아서. 네, 겁 많아요. 리도 안 나올 때 남은 거. 리도 옆에 걸어 나간 이래 나. 아니 누가 어디 있어? 이렇게 가야 돼요? 발 여기.
이 아이가 좀 입질이 있어가지고 있는 거죠? 네. 자, 거기 당겨봐요. 얘는 그냥 끌고 저기다 넣자고. 오늘 수술을 했으니까 샤워 안 했죠? 아, 샤워 금메탈 했대. 가스 됐나? 어, 아니,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어? 아, 하지 마. 샤워 너무 차가워. 네, 하지 마. 빗질만 할까요? 응. 땀치세요. 좋은 거 해줘봐. 좋은 거 해줘봐. 어, 땀치 여기다 실게요. 땀치? 네? 아, 얘를, 네, 차에다가, 제 차 네, 뒷자리에다가. 네. 아니, 한번 이따가 다시 올까요? 오케이, 오케이. 여보세요? 땀풍 좀 느껴지요? 네, 땀풍. 근데 엄청 컨디션 많이 아파요. 네, 네. 코하고 지금 뭐가 안 좋아하니까 물린 거 이거 말고도 뭐가 안 좋아. 지금 병원 이제 이건 시킬게요, 일단은요. 네. 하고 지금 여기 다섯 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우리 사장님은 오늘 이후로 다시 유기견이나 타인의 동물을 받지 않기로 한다. 예. 네. 네. 그럼 여기다가 사장님 성함 쓰시고 평생이시고 알아요? 알아요. 성함 쓰시고 병원 가는 거 병원에서 알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구조한 아이들은 다 한 병원으로 가나요? 깜투는 입원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평택으로 보내고요. 지금 이 아이들은 저희 사무실 가까운데 거기서 검사하고 넘어가야죠. 위탁해서. 그 일본은요, 네. 다른 것 다 심장 사상충 걸려 있는데 네. 유충도 많아요. 다른 거 전염병 같은 건 없고요. 예. 네. 약을 일단은 먹는 약을 지어 주세요. 너무 작게. 간다더니 공격 괜찮은데 애도 사상충 걸렸어요. 네, 사상충이요? 5번? 5번인데? 아... 걸릴 수 있지 뭐. 괜찮아. 지금 아이들 검사하는 게 심장 사상충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네, 전염병 검사, 뭐 파보나 이제 홍역 이런 것들이요. 접종을 또 해주던데 그럼 어, 기본 이제 광견병 백신 같은 거 기본 접종 하는 거죠? 샥추라 전부 음성입니다. 샥추라 여기 왔다네. 좋다. 일로 와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날 허그미 쉼터에서 구조한 6마리 중 2마리는 건강했지만 깜투를 비롯한 4마리는 모두 심장사상충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질이 있는 다범이는 검사와 함께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늘보미도 이날 중성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작년에 구조한 그 새끼들을 한 11마리 나서 구조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사상충 치료하고 중성화도 하고 이제 위탁소로 갔었는데 거기가 갑자기 저번 달 초부터 좀 몸이 안 좋기 시작했어요. 좀 큰 병원 가서 MRI 찍고 그 뇌 척수액 검사라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특징상이 있는 거죠. 점점 심해지면서 일어서지 못하게 됐어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징상이 있고 마음이 아주 심란해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도 지금 뭐 검사비나 이런 입원비나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네, 그 MRI 뭐
엄청 많이 들죠? 응. 언제까지 입원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고 해가지고 일단 치료 중이니까요 한번 네. 열흘 정도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화상 보호소로 이제 좀 이제 위탁하고 있다가 네. 건강 회복하고 네. 여기 데려와서 뭐 기본 훈련 그런 기본 교육 좀 받고 한 다음에 이제 입양 저 좋은 가족 찾아봐야죠.